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일단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으로 미국 이제 그 5월 PC 물가가 발표가 되고 개별 기업인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이슈 모두 국내 증시에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5월 PC 물가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지 아니면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PC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향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따른다 하더라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우려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일단은 시장의 중반에 부담으로 일정 부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정 부분 계속해서 예상했던 바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뭐 아주 큰 일단은 이슈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시장의 경계감을 주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8일 날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국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이크론이 28일 날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전분기 주당 순이익이 $1.91 적자에서 이번에는 $1.59 적자로 적자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다음 달 7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서 마이크론이 국내 이제 IT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 두기가 주 중반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좀 출회가 됐었고 이번 주에는 개별 종목 장세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행 12개월 선행포가 약 12.5배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에서 수급과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5월 PC 물가 지수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통신, 장비 및 휴대폰 등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이어서 에너지 재생 장치 ESS 부분이 일단 이 회사의 이제 주력 키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글로벌 ESS 시장이 기존 전망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데요. 서진 시스템은 글로벌 ESS 상위 5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산업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OP 마진도 상당히 좋은 사업부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영업이익은 약 1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S 사업부가 글로벌 시장 평균으로 보게 되면 2030년까지 평균 약 4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이제 주력을 삼고 있는 서진 시스템도 계속해서 성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를 하는 등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가 이제 2만 원대를 지금 지름을 하면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약간은 좀 출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적인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한 단계 다시금 가격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 이번 주 개별 종목군들 장세를 대비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일단 뽑아봤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성장이 지속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오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